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종훈 동지께서 새해 즈음에서 5중읍 7년대 칭호를 수여받은 조선인민군 근위 서울 유경수 제105 땅크사단을 방문하시고 인민군 장병들을 축하하신 소식을 중국의 인민일보와 신화메일전신, 베이징일보, 해방일보, 지린일보, 랴오닝일보, 허이룡강일보, 중앙텔레비전 방송, 香港 봉황위성텔레비전 방송, 신화망, 인민망, 환구망, 광명망, 경제망, 동북망, 동북보도망을 비롯한 인터넷 홈페이지들, 러시아의 인터넷 통신들인 아시아쯔키 레포르지오르, 에르베이카 웨스지루, 우간다 UBC 방송, 이란의 이루나 통신, 웬남의 신문 권도인 연전과 텔레비전 및 소리 방송들, 네팔의 소그루마타 텔레비전 방송, 싱가포르 신문 스트레이트 타임스, 미얀마 텔레비전 방송, 인도네시아 신문 꼼바스, 필리핀 신문 마닐라 뷰레틴, 페루 신문 엘 페루아노, 마자루 통신, 볼스카 인터넷 홈페이지 오네트, 미국의 AP 통신, CNN 방송, 블록불가담 운동 통신망, 동유럽 및 중앙아시아 지역 주체 사상과 선군 정치 연구 협회 국제 연합 인터넷 홈페이지가 1일부터 3일까지의 기간에 보도했습니다. 하늘처럼 믿고 따르던 민족의 오보이를 잃은 우리 군대와 인민에게 천백배의 힘과 용기, 필승의 의지를 안겨주는 2012년 은하수 신년 음악회 태양의 위협 영훈아리가 동평양 대국장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혁명의 연대들마다의 천만 군민이 심장으로 터친 전위민족 수령 성가 김종일 동지께 드리는 노래로 시작된 음악회 무대에는 합창 그이의 한생, 남송 독창과 방창 선군을 노래할 때, 합창 인민사랑의 노래, 조선의 심, 조선은 일도섰다를 비롯한 다채로운 종목들이 올랐습니다. 출연자들은 혁명의 붉은 길을 높이두시고 선군 혁명의 승리와 사회주의 조국의 강성부 운영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깡그리 바치신 위대한 혁명가 절세의 애국자이신 위대한 상군님의 빛나는 생애를 열렬히 칭송했으며 경의하는 김종훈 동지의 두리에 굳게 뭉쳐 산악같이 일떠선 천만 군민의 억센 기상을 높은 사상성과 예술성, 강한 종론성으로 잘 보여주었습니다. 위대한 영도사 김종일 동지의 필생의 뜻과 유훈을 받들어 강성국가 건설에서 일대 악량을 일으키자. 함남의 불길 따라 2012년의 위대한 승리를 위하여 총공격 앞으로!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결정서와 당중앙위원회, 당중앙군사위원회 공동구호, 올해 공동사설에 제시된 전투적 과업을 철저히 관찰하며 함남도 근로자들의 피원지에 호응하는 노동계급과 직맹군들의 기울이 대회가 5일 천리마구역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동상 앞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관계부문 일꾼들과 노동계급, 중앙과 지방의 직맹일꾼들, 직맹군들이 참가한 결의대회에서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혁명적 대고조의 봉화가 타오른 강선에서 결의대회를 가지게 된 데 대해서 언급하면서 위대한 김정일 동지께서 주체 백년사를 빛내이는 전인민적인 대고조 진군을 승리로 이끄신 데 대해서 말했습니다. 그들은 전체 노동계급과 직맹원들이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용도를 높이 받들어 올해를 김일성 민족, 김정일 조선의 영광스러운 역사에 특기할 승리의 해, 강성번영의 해로 빛낼 때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강성국가 건설에서 일대 악량을 일으키기 위해서 전국의 공장 기업소들 사이에 사회주의 경쟁을 벌릴 것을 호소했습니다. 대회에서는 결의문이 채택되고 사회주의 경쟁 요강이 발표됐습니다.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결정서와 당중앙위원회, 당중앙군사위원회 공동구호, 올해 공동사설에 제시된 전투적 과업을 철저히 관찰하며 함남도 근로자들의 피원지에 호응하는 체육부문 일꾼들과 체육인들의 교리 대회가 5일 청춘고리 탁구경기관에서 진행됐습니다.
최령의 동지와 관계부문 일꾼들, 체육부문 일꾼들과 체육인들이 참가한 교리대회에서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2011년 선군혁명실록에는 우리 조국을 하루빨리 명성 높은 축구강국, 체육강국으로 일떠세우시려 불철주야의 로고를 바쳐오신 전설적 애국자의 고룩한 자욱이 새겨져 있다고 말했습니다. 백두의 공격정신으로 폭풍쳐 내달려 체육강국 건설의 전환적 국면을 열어나가자는 것이 뜻깊은 새해 2012년이 체육부문 앞에 내세운 투쟁 목표라고 하면서 그들은 체육부문 일꾼들과 전체 체육인들이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 영도자이신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힘찬 발걸음 따라 사회주의 강성국가 건설과 체육강국 건설을 위한 오늘의 총돌격전을 힘있게 벌려나갈 때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대회에서는 결의문이 채택됐습니다. 위대한 김정일 동지의 유훈을 받들어 2012년을 강성붕의 전성기가 펼쳐지는 자랑찬 승리해로 빛낼 때에 대한 새 공동사설의 전투적 과업을 높이 받들고 성중앙기관 일꾼들과 정무원들이 6일 새해 첫 금요노동을 평양시 주변 농촌들에서 진행했습니다. 이렇게 용농물자를 가득 실은 그 자동차들만 넣고 봐도 올해 그 농촌을 힘있게 지원하려는 성중앙기관 일꾼들의 요리가 대단히 높은 것 같습니다. 예, 올해 공동사설에서도 지적된 바 같이 현실이 인민들이 먹는 문제, 식량 문제를 푸는 것이 강성국가 건설이 처음인 문제로 나서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성중앙기관 일꾼들과 정무원들이 올해 농사를 번때기 짓자고 새 첫 금요노동을 사회주의 농촌을 돕는 것으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현재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내각사무국, 농업성, 금속공업성, 채취공업성을 비롯한 수많은 단위들에서 수십 톤의 고름과 각종 영농물자들을 가지고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예, 오늘 그 어느 농장들에 나가 금요노동을 하게 됩니까? 그래서 오늘은 만경대구역 원로남세전문농장, 사동구역 리현남세전문협동농장, 낙랑구역 남사남세전문협동농장들에 나가 금요노동을 진행하게 됩니다. 만경대구역 원로남세전문농장으로 달려나간 내각과 성중앙기관의 일꾼들과 정무원들은 농촌을 물심양면으로 돕는 것을 숭고한 국민적 자각으로 강성국가 건설의 든든한 밑천을 마련해 나가는 중요한 사업으로 간직하고 들끓는 협동불에서 보람찬 금요노동의 하루를 보냈습니다. 낙랑구역 남사남세전문협동농장에 달려나간 성중앙기관 일꾼들도 많은 걸음을 실어내서 이곳 농장원들을 크게 고무해 주었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당중앙위원회, 당중앙군사위원회 공동구에도 있는 것처럼 2012년을 만풍년의 해로 빛내자면 농업전선의 모든 역량을 총집중하는 데서 우리 성중앙기관 일꾼들이 올해 농사를 함께 책임졌다는 입장을 가지고 이를 어떻게 하는가에 많이 달려있다고 봅니다. 더욱이 이것이 바로 인민생활 문제를 위해 그토록 마음쓰시던 우리 장군님의 유훈을 기어이 간철하는 기력을 볼 때 우리가 할 바를 다시금 깨우쳐주는 중대한 사업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새해 첫 국료로동에 우리 철도성의 일꾼들과 정무원들이 낙랑구역 남사 남세 전문협동광장에 모두 떨쳐나와서 시작부터 기세를 올리고 있습니다. 사동구역 리현 남세전문협동농장에 달려나간 성중앙기관 일꾼들도 농촌을 힘있게 지원했습니다. 이렇게 성중앙기관 일꾼들이 달려나와 우리 농장을 힘있게 도와주니 우리 농업근로자들이 올해를 기어이 만풍년의 해로 빛내기에 우리 장군님 용전의 다진 맹세를 기어이 간철해야겠다는 생각이 더욱 굳어집니다. 우리는 지난해 계획이나 수행했다는 데 머무르지 않고 새 벽두부터 잡대를 단단히 하고 달라붙어 고름 실어내기야 유기질 고름을 충분히 확보하게 하는 데 모든 힘을 다하겠습니다. 당중앙위원회, 당중앙군사위원회 공동구호와 새해 공동사설을 높이는 심장마다에 받아하는 28 비날론 연합기업소 방사직장의 노동계급이 비날론 섬유 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대한 장군께서 지펴주신 한남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오르면서 새해 첫날부터 비날론 섬유 생산을 부쩍 올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공정관 연계를 빈틈없이 맞물리고 설비들에 대한 기술 관리를 그 어느 때보다도 자금적으로 하면서 정전보다 1.2배의 비난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시던 비난론을 더 많이 더 질 좋게 생산해서 인민생활 향상에 촉구 이바지할 일념을 안고 설비마다 만가동 만발을 걸어 생산적 악량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가고 있습니다. 평양 3.26 전선공장의 일꾼들과 노동기급이 새 공동사설의 전투적 과업을 기어이 관철할 드높은 결의 안고 생산에서 혁신을 일으켜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평양 3.26 전선공장 일꾼들과 노동기들은 올해 공동사설을 높아들고 새 첫전투부터 생산 실적을 연일 150%로 넘쳐 수행하고 있습니다. 경의하는 장군님이 필승인 여면인 강성국과 건설기업을 실현하는 데서 우리 기계공업부문 노동계급이 맡은 임무는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희들은 올해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 절실히 필요한 각종 전선 제품들에 대한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경영하는 장관께서 마련해주신 현대적인 설비들이 커다란 운을 내도록 하는데 최대의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와 함께 최신 과학기술 성과를 생산에 적극 받아들여 생산 공정이 현대화를 적극 다그쳐 나가겠습니다. 올해 공동사설에서는 인민경제 모든 부분에서 한남의 불길을 세차게 지표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저희들은 자기공장 자기일터에서 강성부흥의 대문을 남문조로 열어짓기로는 선구자의 기술이 구현된 한남의 불길을 높이 지켜들고 올해 전선 생산에서 전례없는 혁신을 창조해 나가겠습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오늘 우리나라는 대륙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반적 지방에서 개인 날씨였습니다. 바람은 대부분 지방에서 북서풍이 3m 내지 6m로 불었습니다. 위성화상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전반적 지방에 구름이 없었습니다. 오늘 평양의 제일 높은 기온은 영하 3도로서 평년보다 2도 낮았습니다. 내일은 1월 7일 토요일, 음력으로 섣달 열나흘입니다. 내일도 우리나라는 대륙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북서풍이 2m 내지 5m로 불고 개이겠습니다. 내일 아침 제일 낮은 기온은 영하 13도, 내일 낮 제일 높은 기온은 영하 1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 미룡, 북서풍이 2m 내지 5m로 불고 개이겠습니다. 해산시 북서풍이 2m 내지 5m로 불고 개이겠습니다. 강계시 북서풍이 2m 내지 5m로 불고 개이겠습니다. 청진시 북서풍이 2m 내지 5m로 불고 개이겠습니다. 함흥시 북서풍이 2m 내지 5m로 불고 개이겠습니다. 원산시 북서풍이 2m 내지 5m로 불고 개이겠습니다. 신의주시 북서풍이 2m 내지 5m로 불고 개이겠습니다. 평성시 북서풍이 2m 내지 5m로 불고 개이겠습니다. 사리원시 북서풍이 2m 내지 5m로 불고 개이겠습니다. 해주시 북서풍이 2m 내지 5m로 불고 개이겠습니다. 개성시 북서풍이 2m 내지 5m로 불고 개이겠습니다. 내일은 지구 물리학적 요인에 따라 불리한 날입니다. 그러므로 순환기 질병 환자들은 주의하기 바랍니다. 내일 기온이 제일 낮은 지방은 삼지연 지방으로서 영하 27도 정도겠으며 기온이 제일 높은 지방은 함흥 지방으로서 4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조선 동해 북부 해상에서는 북서풍이 7m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1.5m로 일겠습니다.
조선 동해 중부 해상과 조선 소해 해상에서는 북풍이 5m 내지 8m로 불고 물결은 1m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최근 날씨의 특징과 다음 주 예견되는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최근 날씨의 특징을 보면 몹시 추운 날씨가 계속되면서 눈이 자주 내린 것입니다. 그것은 일기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가 주로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을 받았으나 때때로 중부지방을 지나가는 저기압골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기간 가장 낮았던 1월 2일 아침 최저기온은 소이안 지방에서 영하 17도 내지 영하 9도로서 평년보다 3도 내지 6도, 북부 내륙 지방에서 영하 25도 내지 영하 19도로서 평년보다 2도 정도, 동해안 지방에서는 영하 13도 내지 영하 8도로서 평년보다 1도 내지 4도 낮았습니다. 이 기간에 눈이 많이 내리지는 않았으나 대부분 지방에서 눈 내린 날수를 보면 3, 4일로서 2일에 한 번 정도 눈이 내린 것으로 됩니다. 그럼 다음 주 1월 8일부터 13일까지 예견되는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8일과 10일, 13일에 중부지방에서 남동쪽으로 이동하는 약한 저기압골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9일, 11일, 12일에는 대륙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 예견되는 지방별 날씨를 화면을 통해서 보기로 하겠습니다.